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조리예요. 자리예요. 요리예요. 왜 안 해? 나 너무 어색해서. 짠! 오늘은 저 한 편에 찍었던 누레띠를 사면서 난 되게 말을 못해 먹을 것 같아서 누레띠를 사면서 새로운 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사왔습니다. 머스타드랑 꿀이래. 머스타드는 약간 뭐 그냥 써서 약간 느낌인데 꿀에서 약간 해가지고 사왔습니다. 나 이제 꿀이 지겨워. 전 원래 스윗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 감자의 질감이 살아있어서. 근데 왜 웨이브지? 꿀꿀꿀칼로 썰어서 웨이브인가봐요. 그리고 감자의 품격이 다르고요. 제조 방법이 다르고요. 지방이 적어요. 400칼로리가 넘어요. 아, 신난다. 역시 맛있는 건 칼로리가 높아요. 안 먹어봤잖아. 우리 같이 뜯을까? 둘, 셋. 맛있는 냄새 나, 넣지? 뭐하니? 요플레 아니에요. 허니버터칩이랑 비슷한 단향이 나요. 근데 좀 더 꿀에 가까워. 훨씬. 그치? 그리고 약간 옛날 피자 벌집. 벌집 피자. 그 향이 좀 나는 것 같은데? 피자 아닌데? 먹어봐. 먹어볼까요?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얘는 허니버터칩처럼 와글와글 붙어있지 않고 파슬리만 살짝 붙어있어요. 생각보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와글와글이 아니다, 그치? 맛있다. 허니버터칩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벌집피자 좀 비슷한데? 어. 약간 이거 반찬맛이야. 반찬, 반찬 반찬맛. 짭조름한데 찡함으로 끝나. 그 찡함이 좀 와사비같이 쏴. 그래, 머스타드 원래 겨자니까. 야, 이게 근데 너 안 찍혀 너무 크다. 저는 머스타드를 좀 쎄한 맛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냥 허니머스타드 달달이한 그 노랑이 말고 그 쎄한 맛이 살아있네요. 약간 와사비 과자의 느낌이 나요. 그래, 와사비 느낌. 근데 감자가 스위치에 생감자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과자. 또 약간 벌집 피자처럼 뽀송뽀송한 느낌은 또 아니야. 근데 지금 난 지금 너무 톡 싸서 좀 쉬었다 먹어야 될 것 같아. 그냥 초롱 받는다. 근데 와사비 콩은 또 너무 세더라. 와사비 콩 먹어, 어? 랑 회를 안 먹다. 아, 와사비 콩 과자. 아니? 그런 것 같아. 이거는 호해. 호가 뭐야? 역시 감자채들은 이빨에 너무 잘 껴. 스케일링 받으러 가세요. 나 이거 너무 좀 자극적이다. 와사비 과자입니다. 단 와사비 과자. 난 좋아. 완전 좋아. 허니버터칩의 달달함을 살리면서 느끼하지 않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. 평소에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. 5일 동안 착한 일을 다 했다. 평소에 지 먹느라고 날 챙겨주질 않나? 허니도 맛있을까? 너무 맛있었지? 하나 둘 셋! 치토스! 기승전 치토스 때 나는. 난 머스타드. 맛있네. 맛있어. 허니버터칩이랑 이렇게 먹거든. 하나 둘 셋. 이거 그치? 일단 허니버터칩 있지 않구나. 난 와사비 같아 잘 못 먹으니까. 역시 너는 역시 역시 최성열. 그거 나 얘기해볼까? 비하인드 스토리 어떻게 만났는지. 오늘은 듣기만 해줄게. 들으면서 웃어줄게. 자시세요. 아, 너무 자극적이야. 이 수미칩이 배려를 해준 게 먹다 보면 또 뜨더라고. 여기 이게 있네. 아, 수미칩 원래 있어. 수미칩 안 먹었냐? 응. 아, 그래? 이걸 또 해서 이렇게 먹는 거네. 수지가 먹는 수미칩 몰라? 응. 아니, 와사비를 진짜 넣은 건가? 겨자니까. 머스타드가 겨자잖아. 응? 머스타드가 겨자라고.
머스터드가 겨자야? 어, 네가 냉면에 쳐 넣어서 드시는 거. 저 겨자 안 넣는데요? 아, 식초 넣는데요? 겨자 분말 0.003%를 넣네. 겨자가 다네. 와사비도 겨자류야. 아니 그래, 와사비 겨자라고. 근데 머스타드가 겨자냐고. 겨자라고. 노란 겨자. 겨자가 영어로 머스타드구나. 어. 그럼 와사비는? 와사비는 일본어. 와사비는 그리고 초록색 그 겨자 고추냉이. 고추냉이죠. 와사비랑 겨자랑 다른 거네. 같은 거 아닌가? 둘 다 되겠네. 고추냉이가 겨자야? 겨자. 다 먹었어? 밑에 꽤 별로 안 남고 담백하다, 그치? 마카롱 먹고 싶다. 먹으면서 먹는 생각해. 아, 내일 뭐 먹지? 이게 와사비 맛이라는 게 나처럼 호불호. 싫어하는 사람이 딱 갈리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하면 되는 거야. 유자청 과자. 오, 좋아. 과자 사이다. 아, 다 먹지 마. 아, 한 모금밖에 없어. 쓰레기는 항상 사이다! 쭈그려서 드세요. 진짜 뭐야. 내가 학교 생활에 진짜 우유 하나씩 안 먹은 하루가 없었을 때도 있었어, 진짜. 그건 뭐 있냐, 덴마크. 덴마크 미루. 덴마크 미루? 덴마크 미루. 표정 존나 싫어. 축하. 네. 미를 보고 얘기해라. 엄마가 이상해. 아, 맞아, 웃겨. 싫어.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요. 놀러 오세요.